48 hours. 그다음에 It's $30. $30. Okay. 가방이 여러 개라서 뭐래요? Here are my bags. 그래서 두어라 put 그것들을 there 이쪽에 over here. Put them over here. 뭐 put them here 해도 되는데 put them over here. 그거는 써서 내세요. Fill out out this this form form.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나머지 표현들 I want to leave my 뭔가를 맡기고 싶다. Leave 남겨두자죠. I want to leave my 뭐뭐뭐. 그래서 I want to leave my luggage here. Luggage하고 baggage하고 같은 말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 to leave my backpack here. 등에 메는 가방을 뭐라 한다? Backpack 이런 거. 그 fill out this more form. 그래서 fill out this application form. application이 뭐예요? 신청서, 지원서 이런 뜻입니다. 뭐 application은 뭐 application은 그 휴대폰에 있는 프로그램도 applic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application, 그다음에 신청도 application. 그 다음에 fill out this registration form 이랍니다. 뭐라고요? registration. 그러니까 registration이 뭐겠어요? 등록이죠, 등록. 그렇습니다. 뭐 어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거는. leave baggage, luggage over here form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일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수업은 그래서 스피킹 했습니까? 네. 오케이. 스피킹 했어? 했어? 스피킹이 뭔데요? 이러는 거 알겠지, 정말. 스피킹 뭔지 알아? 알죠. 어? 몰라? 아니요. 이거 알지? 점수는 잘 나오던 거야? 아, 그 살짝 이상한 거 같아. 살짝 이상한 거 같아. 외국인이 해도 안 나올 거 같은데. 왜 원어민들한테 해보지, 왜? 아, 그래? 걸려고. 야, 네가 한번 해봐. 몇 점 나왔냐, 보자. Show me your score. 오케이, 얘 아무래도 이상한 거 같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일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단어 숙제 검사 해볼까요? 숙제가 있었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요. 깜짝이야.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나? 수업할 거기 때문에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집에다 또 갔다. 집에다 또 갔다. 진짜 많이 또 갔네. 그렇구나. 학교도 정당하게 하고 있어요. 엥? 이거 왜 열었지? 오케이. 네. 이제 슬슬 이제 일르란 말이죠, 엄마한테. 그렇죠. 아빠한테 일르라. 일러요? 어? 제 뭐야? 동의 공부 안 한다고 얘기해? 아닙니다. 네. 엄마 학교도 정당하게 하고 왔어요. 그래? 뚜루루뚜뚜. 자, 뭐 이런 것도 이었습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오케이, above 이거 뭐야, above. 너무 위에, 맞으면. 그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Canada is abo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뭐예요? 미국. 그렇죠. Canada가 있다. Canada is. 어디에? Abo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됐습니다. Canada입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펜을 안 불러놨네. Above 어디입니까? Above. 어버 캐나다 쓸 줄 아시죠? 오케이, 퍼슨이 뭐예요? 사람 이거 finish the race가 뭐예요? finish the race 그렇죠. 그 다음에 does not get a prize가 뭐예요? does not get a prize 상을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뭐 더? person to finish the race does not get a prize 이거 뭘 뜻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인데 어떤 네 번째 사람? To finish the race. 경주를 네 번째로 끝낸 사람은 does not get a prize. 상을 못 받는다. 우리가 3등까지 상 받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reat Wall이 뭐예요? The Great Wall. 만리장성. 그렇죠. 만리장성. 만리장성 어디 있어요? 중국. 그렇죠. 차이나에 있죠. 차이. 나 아이가 아이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리장성 보고 싶어요. I want to see the Great Wall. 내가 중국에 가게 되었을 때 When I go to China. 아. 그 다음에 케냐네요. 케냐. 그럼 케냐 출신이다. He is from Kenya.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he from? 라고 묻죠. be 동사가 있을 때는 be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서 Where is he from? 그럼 어디 출신인가요? Where is he from? He is from Kenya.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make noise만 make noise 소음을 만들다 시끄럽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Don't make noise. 어디서? In the classroom. 그렇죠. 교실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Classroom. 여기를 보고 쓰니까 잘 못 쓰겠네. 원래 못 썼지만 아,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noise. 어디서? In the classro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탐은 항상 걸어간답니다. 탐은 항상 걸어다닙니다. Tom always walks. 어디로? To school. 학교에 걸어다닌다. 집이랑 학교랑 가까운 모양이죠. Tom always walks to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still remember, still이 뭐죠? 자, 안 다음에 여전히 아직도죠. 여전히 아직도. Remember는 다 알다시피 뭐예요? 기억하다. 반대말은 뭐예요? Forget. 그렇죠. Forget이죠. 있다. Forget. Remember.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무슨 day of life네요. 그래서 난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I can still remember. 무엇을? My first day of school. My first day of school. My first day of school은 뭐예요? 나의 학교 첫날. 그렇죠. 내가 학교 처음 갔던 날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납니까?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어도 뭐예요? 저 신나는 기억 많이 있어요. 반에 그 친구들 다 섞여있어. 친한 애 괴롭혔어요. 우주쌤. 6천 때부터 어떤 애 괴롭혔어요.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The Amazon River. 그렇죠. The Amazon River. 예, 됐습니다. 아니까? 아, 어디에 있죠? The Amazon River. Where is the Amazon River? 미국? 미국에 있죠. 정글에 있죠. 그렇죠. 브라질에 있죠. 이런 상식이 있어요. 상식이. 상식이 없어요. 너무 상식. 아, 진짜. 어? 그러면 Nile River는 어디서 Nile River? 나일강. 이집트. 그게 어디에 있는데? 이집트.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 정상이. 그래서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긴 강입니까? Second longest river죠. 됐습니다. 두 번째로 긴 강. Second longest river. 됐습니다.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그럼 제일 긴 강은 어디일까? 나이아가라.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The elevator stopped. 6층에서 at the 6th floor. Floor, 바닥, 층 이런 뜻이죠. 여섯 번째 층에서 at the 6th floor. 6층에서 at the 6th floor.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Country가 뭐죠? 국가. 그렇죠. 나라, 국가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시골이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나 이런 거 있네요. 그래서 뭐가 아시아에 있는 국가죠? 여기 나온 나라 중에 싱가포르. 그렇죠.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얼마 전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 났어요. 정상회담 했대요. 북미. 그렇죠. 상식이 좀 있어야죠. 북미. 누구랑 만난 거예요? 뉴스를 안 봐서 그래요. 나 못 봤어.
아, 누구랑 누구랑 만난지 아직 모르겠다. 북한이랑 미국. 북한이랑 미국. 사람입니까, 걔들이? 북미. 벌써 북미회담이니까 북한이랑 미국이랑 맞는데 북한에 누가 왔어? 북한에 김정은. 김정은. 김일성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하지만 잘 사는 나라죠. 크기는 엄청 작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라고 하지만 아시아. 오케이,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입니다. Singapore is a country in Asia. 아시아. 네, 자, 그건 3층에 있었구나. 아, it's on the third floor. 세 번째는 third죠. 3은 3이지만, 3은 3, 세 번째는 third.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y. 그래서 그는 다리가 부러졌다 이러네요. 그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어디 갔겠어? Went to the hospital. 아, 축구하러 가지 않았겠죠. 아, 그는 다리가 부러졌고요. He broke his leg.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And went to the hospital. 아,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keep your money가 뭐야? Keep your money. 너의 돈을 지키다. 보관에다 갖다 놓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너는 네 돈을 갖다 둘 수 있어. You can keep your money. 어디에? At the bank. Bank, 은행에 말고 bank, keep your money in the bank.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는 뭐 아니면 뭐겠어요? Left 아니면 right겠죠. 근데 좀 이따가 left 아니면 right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는 뭔가 봐야 되는데. 좌회전 하세요. Turn left. 어디에서? At the next corner. 다음 모퉁이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길 알려줄 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항상 걷고 있는 중이라네요. 매우 느리게. 어디에서? 사람들의 무리에 어디에서? 이렇게요. 그는 항상 걸어, 천천히 걷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He was walking very slowly. 어디에서? Behind the group of people.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니까 그렇죠? 뒤에 가겠죠. 그 사람들 뒤에. Behind the group of peop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뭐가 있다네요. 뭐가 있대요? 레스토랑. 그렇죠. 식당. 어디에 있대요? Near here. 그렇죠. Near here가 뭐예요? 가까이 여기에. 이 근처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Near here. 여기에 Here. Over here. 그렇죠. 맞습니다. 뭐 here 해도 되고요. 맞습니다. 이 근처에 Near here. Hey, there is. There is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뭐가 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뭐가 있다 하고 있다. 하나가 뭐, 있다. 그렇죠. 몇 개가 있다. 하나가 있다. 있다. 언제 있다. 지금 현재 있다. 있다. 그러면 과거에 뭔가 한계가 있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지. There was. 그렇죠. There was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현재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지? 현재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There are. 그럼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다고 싶으면 There were. There were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There 뒤에 be 동사라고 합니다. There be라고 해요. There be.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is면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한계가 없다는 뭘까? 여기는 not을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There isn't. There isn't 하면 되겠죠. There isn't. 뭔가 한계가 없습니다. There isn't. 그러면 현재 여러 개가 없다는? There aren't. There aren't. There wasn't. There weren'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거. 오케이. 이때 there는 무슨 뜻이 아니다? 거기에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지금부터 뭔가가 있다 없다는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there는 뭐하고 다르다? Go to, go there. Go there 할 때 there 하고, there is 할 때 there는 다른 there란 말이야. 똑같이 생겼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 이렇게, 여기 there에다 밑줄 딱 꺼놓고, 이 there 하고 다른 뜻은, 같은 뜻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됩니다. 예? 혐오스럽습니까? 네. 혐오스러워도 뭐, 그러면 뭐, 선생님, 학교 선생님으로 가시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nearest가 뭐예요? nearest.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그래서 뭐 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뭐죠?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딨냐? 버스 타고 어디 갈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sent가 뭐예요? sent. 보냈다. 그렇죠. 뭐해? 무슨 형? sent 과거요. 아, 나는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I sent the letter. 어디로, 어디에서? From the post office. 그렇죠. From the post office. 우체국으로부터, 우체국 가서, 뭐로 우체국까지 가지? 예, 요즘 편지 보내는 사람 잘 없죠. From the post office. 그래서 우체국이 요즘은 보험도 하고 있죠. 오케이. 자, there is the, there is a mailbox. 뭔 소리야? There is a mailbox. 저 mailbox가 있다. 우체통이 있다. On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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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기다려요. The. corner. The corner. 모퉁이에. 아, 오케이. 우체통이 있습니다. There is a mailbox. 모퉁이에. On the corner. 다음 계속해서.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오케이. raise가 뭐예요? raise. 들다죠. 됐습니다. 나는 항상 들어 올립니다. Always raise. 무엇을? My right hand. 됐습니다. 나의 오른손을 항상 이렇게 든단 말이죠. 언제? When I cross the street. 됐습니다. Busy street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Busy street가 뭘까요? 바쁜 차도. 그렇죠. 차가 많은 차도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고 바쁜 거죠. 오케이. 나는 항상 저의 오른손을 들어 올립니다. I always raise my right hand. 내가 도로를 건너갈 때 When I cross the street. 그럼 cross의 뜻은? 건너다. 그렇죠. 건너가다죠. 그럼 across는 뭐죠? 가로지르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정상적으로 똑같은 건데요. 가로지르는 거나 건너가는 거나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어크로스는 뭐뭐 건너편에도.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하다시고요. 동사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죠. where에 대한 대답. 얘는 하다고요. 건너가다고. 얘는 across the street. 아 뭐야?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Across the bakery. 길 건너 빵집에. 빵집 건너편에. 알겠습니다. 얘는 전치사 앞잡이시고 얘는 하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막 섞여 있죠 머릿속에. 오케이. 그다음 아 다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동문장을 달려볼까요? 오케이. 짱. 뭐 징그러워? 나 즐겁다고? 아니야. 징그러워. 나. 해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용기를 주는 말이네요, 상황하기 싫다. 해. 어 그럼 해봐. 파시다. 파시. 클루 아바. 하고. 해. 파스자 클루. 파스자 클루. About the. Long about pass. 못 알아보겠어? 못 알아보겠어? 미안. 다시 써줄게. 예쁜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버스즈 are about long about pass.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렇죠. 너한테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야, 네. 어디 틀렸냐고 물어봤죠. 네. 어? 오케이. 네. 그래서 fossils are 뭐예요? fossils are closed.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얘랑 얘랑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죠? 그쵸? 그렇죠? 네. 아, 수혜일치.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잘 쓰는 사람이 중학교 가서 성적 잘 받는다 했대요. 영어. 맞습니까? Falses are clue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좀. 그렇습니까? We are student 안 된다고. We are student 라고. 알겠습니까? I am boy 안 된다고. I am a boy 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그랬어요. 치사한 거 같지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이 해볼까? Can form when. When. 누가 뭐 한다고 하죠? When. Living. 계속 쓸게요. Things die. When. 항 조심하라고 했는 거 있죠. Are a word. Quickly. Quickly. 다시 fossils can form. Fossils can form. When living things die.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And are covered. Quickly. Quickly. Fossils can form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quick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빈이 차례네. Some of the color and things turn to stone over time. 그렇죠. 됐습니다. 다시 Some of the color that things turn to cut stone. Some of the color that things turn to stone. Over time. Over time. 그렇죠. 또 뭐야, 뭐 다빈이가 얘기했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네.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희 차례. The 돌 같은 the stony fossils야, fossils야. 그렇죠, 이게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된다고. The stony fossils가 뭐 한다? 오케이, 누가 뭐 한다죠? The stony fossils가 뭐 한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다솔. The stony fossils show. 잠깐, show야, shows야? show예요. The stony fossils가 뭐 한다? show 한다. 무엇을? 디테일들을. 디테일 아니야? 디테일즈예요. 디테일즈예요. 디테일. 디테일은 디테일인데 어떤? when. 아, when인가 갑자기? 아, 아니야. About how living things looked or lived. 북한은 김정은 같이 story the story fossil show. The story fossil show. Details. Details. About how living things looked or lived. About how living things looked or lived. Okay, 수희야 뭐라고? About how living things look like.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보겠어. This fossil show야. This fossil shows야. 어? 어? So. 찍어, 찍어, 찍어. 50대 50. 어? S를 붙여. 자, this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거 수의 하나 단수형이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this가 아니고 뭐였다면? these였다면 this는 이것 이것이고 이런 뜻이고요. these는 이것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둘 다 뭐는 공통점이다. 거리는 비슷하단 말이죠. 가까이 있는 건데 이거는 한 개 이건 여러 개. 그러면 these 뒤에는 셀수 있는 거. 수의 복수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se fossils야, these fossils야. These fossils. These fossils고 this니까 this fossils. fossils이고 this fossils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니까 it show야, it shows야. It shows. 중일 때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별 거 없어. 됐습니까? show 하면 틀린다 이런 거 배웁니다. This fossil shows. Plant야, plant야. 그렇지. plant죠. 그래서 show plant.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What detail of this show? What? Detail. Detail. Of this show. Detail. 무엇을 보여주니? Does it show?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Detail. 됐습니다.
What details does it show? 맞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거 뭐 괜히 쓴 거 아니야. 네.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굳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저 틀 없어요. 네? 저 없어요. 이거 없애? 아, 이런 규칙 없애버릴까? 좋은 방법이 있어, 네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문법을 뜯어 고치세요. 다음, 이제부터 단복수 다 없애. 나 쓸데없는 짓이야, 단복수 다 없애. 귀찮아, 귀찮아. 한국 사람처럼 생각해. 됐습니까? 화이팅! 됐습니까? 선생님도 기대하고 있을게. 됐습니까? 공약하는 거야, 네가 미국 가서 이제 대통령 출마해 공약하는 거야. 단복수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에 갈 것 같은데요? 미국은 같은데요? 뭐래? 어, 뭐래? 이러겠지. 아, 갑자기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한국 가서 일하는 거는데. 걔들은,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이런 게 귀찮아.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어려워요. 때는 훨씬 쉽겠네. 훨씬 아니, 어려워. 훨씬 어려워요. 왜? 그 단어가 그 하나의 단어의 뜻이 두 개인 거. 아, 맞아. 동음이요, 다의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Right. 예를 들어볼까요? Right. 아, 어때요? Right. 아, Right. Right도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빛은 여기 있고요. 오른. 그렇죠. 오른도 있고요. 올바른 맞은도 있고요. 또? 오른쪽. 그렇죠. 권리. 아, 또 그렇죠. 권리. 또? Right now. Right now. 지금. 당장. 바로 지금. 바로. 뭔가 뜻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영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어 배울 때는 이런 게 아마 어려울 거야. 예를 들어서 노르스름한, 뭐, 누리끼리한.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형용사 부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외워야 단어가 많겠죠. 그래서 What details does it show? 오케이. 그 다음 좀 가겠습니다. 그냥 This fossil shows shells. 아, This fossil shows shells 였고요. 그 다음에 What details does it show? 였고요. 그 다음에 This fossil shows teeth. 그렇죠. This fossil shows teeth. 오케이. 여기다가 또 S 쓰려고 S 쓰지 마세요. 아, 네. 얘는 애초에 뭐의 복수형이야? Tooth의 복수형.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그 다음에 뭐 불규칙 복수형 되게 많은데 그게 뭐 중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될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케이, footprint야, footprint야. Footprint. 그래서 뭐, this fossil shows footprint. 아, 뭐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bones야, bone야. Bones. Shows bones. 됐습니다. This 뒤엔 단수하고 it이니까 하다시에 s. 됐습니다. 오케이, 369 게임 규칙하고 비슷한 거야. 알겠습니다. 게임 하는 겁니다, 그냥. 됐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왔네. it이네. show 아니네. 됐습니까? 오케이. 본 셀 수 있네. 본 쓰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뼈로 뭔가 셀 수 있는데 분명히 그림 속에 뼈가 한 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알겠습니까? 애초에 생각 자 영어하고 우리말 큰 특징 끊어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일 큰 특징 첫 번째 뭐 얘들은 누가 뭐 한다? 그렇죠. 누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서술어라고 한 게 우리는 끝에 가는데 얘들은 누가 뭐 한다 하고 나서 중요한 순서대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차놀이 하듯이 늘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개수를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똥은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다? This fossil shows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운 잘하네. Fossils gives 야, fossils give 야. 그렇죠. Fossils give whom? People, what? Clue? Clue? 클루즈. Clues는 clues인데 어떤 clues? Okay.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틀렸죠. 그렇죠. 이 빈칸은 많이들 틀렸잖아. 그렇죠. Fossils give people clues about. 아니, 잠깐만. 이 living things down 이 빈칸. 어, Fossils give
People clues about living things, the other living things from long ago. 그렇죠. 이 프롬을 못 써왔고. 됐습니다. 오랜 예전의 동물들입니다. 오랜 예전에 살았던 동물들. 됐습니다. 오랜 예전의 동물들, living things from long ago. 됐습니다. 내가 이거 끊어읽기 할 때, 분명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뭐 쓰면 될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했는데 이렇게 대학에 나왔어요. Living things from long ago.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무슨 실마리들을 What clues can you find? What clues can you find? 어떤 실마리들을 What clues? 넌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조이 자, 이 문장을 잘 정리해보면 그것들은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은 뭐니? 됐습니까? 이것은 뭐니? What is this죠? 그렇죠, 그것들은 영어로 they죠. 그렇죠? 그럼 they는 is랑 안 놀고 딴 거랑 놀죠. 그래서 그것들은 뭐니? 그것들은 뭐니? What are they? 됐습니까? 그럼 근데 they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 What are foxes? 됐습니까?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것들 뭐야? What are they? 화석들 뭐야? What are foxes? 됐습니까? 그리고는 and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이죠. 그 다음 무엇을? What? 넌 배울 수 있니? 그렇죠. What can you learn? 그것들로부터 그렇죠. From them이죠. 화석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fossils? 그리고 너는 그것들로부터, 화석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니?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자,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마지막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 다음에 3까지 갔네? 문법 수업 하면 되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 오케이. 여기까지.